단어 뜻풀이와 회화체, 뉴스, 예문을 각각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메이, 한글로 읽어도 애매하다가 되는데요. 두 가지 뜻이 있죠. 하나는 애매하다, 불확실하다. 타이도, 용이, 한후, 不明白. 태도나 그 뜻이 애매모호하고 불명확하다. 요즘 많이 쓰이는 용법으로는 썸타다라는 뜻이 있죠. 彼此有感觉，然而这种感觉不足以叫你们切切实实的发展一段正式的关系。 서로 느낌은 있지만 그 느낌이 확실히 어떤 정식의 관계로 발전했다라고 하기에는 충분치 않은 것, 그것을 暧昧라고 합니다. 회화체 예문을 보실까요? 那你们这算什么呀？暧昧期呀，算是吧。 그러면 너희 지금 단계는 뭘로 칠수 있냐? 썸 타는 기간이냐? 그렇다고 할수 있겠지. 这不仅引发了对于他在该起事件当中的非常暧昧的态度更多的非议。 이것은 이 사건에 있어서의 그의 매우 애매한 태도에 대해서 더 많은 비난을 불러일으켰을 뿐 아니라. 那你们这算什么呀？ 暧昧期呀，算是吧？那你们这算什么呀？暧昧期呀，算是吧？那你们这算什么呀？暧昧期呀，算是吧？那你们这算什么呀？暧昧期呀，算是吧？那你们这算什么呀？暧昧期呀，算是吧？那你们这算什么呀？暧昧期呀，算是吧？那你们这算什么呀？暧昧期呀，算是吧？这不仅引发了对于他在该起事件当中的非常暧昧的态度的更多的非议，这不仅引发了对于他在该起事件当中的非常暧昧的态度的更多的非议，这不仅引发了对于他在该起事件当中的非常暧昧的态度的更多的非议，这不仅引发了对于他在该起事件当中的非常暧昧的态度的更多的非议，这不仅引发了对于他在该起事件当中的非常暧昧的态度的更多的非议，这不仅引发了对于他在该起事件当中的非常暧昧的态度的更多的非议，这不仅引发了对于他在该起事件当中的非常暧昧的态度的更多的非议。